약을 비상약을 몇 개를 더 사놔야겠어요. 아 근데 베트남 그때 그 달라 대학 앞에 약국 젊은 애들 한 거기 좋았는데 값도 싸고 태국이 비쌀 것 같은데 약간. 아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여기 전통시장을 발견을 했는데 오 진짜 표현으로 진짜 재래시장이에요. 뭐 앞 벤탄 시장처럼 그런 관광객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현지인들 이용하는 그냥 로컬 오브 로컬 시장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. 거긴 어떻게 가야 되나. 자,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 건물이 제가 머무는 호텔이고요. 여기서 길을 건너서 마스크 꼭 끼고 다니세요. 건너서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그때 그 돼지구이집 있죠. 밤에 하는 그 집이 나옵니까. 예. 역시 지금 장사 안 하죠. 밤에 문 엽니다. 이 집이에요. 와우. 밤에 문 엽니다. 여기서 왼쪽으로 딱 꺾어요. 왼쪽으로 꺾으면 뭐 바보샵 나오죠. 그리고 그때 그 레이디보이들 하고 만났던 식당이에요. 국수집. 여기도 밤에 문 엽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어떤가 하면요 제가 긴팔에 긴바지 꺼냈거든요. 날씨가 어떤가 하면 새벽에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. 나무가 막 쓰러질 정도로. 태풍 왔나 싶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. 제가 지금 시장 들어가는데요 이런 음식들도 볶음밥이거든요. 제가 볶음밥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맛있더라고. 근데 여기 있는 이 집도요 아침부터 여는 집이 아니라 점심 때부터 열어요. 밥이 이렇게 되거든요. 나중에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. 그리고 이게 밥 양이 이렇게 보시면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. 적어요.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노점들 있고요. 딱 봐도 싸게 보이죠. 딱 봐도 싸게 보이죠. 싸게 보이죠.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백인들 앉아있는 카페 있죠. 여기는 동유럽 사람들 그 아지트예요. 예. 아니 동유럽 사람들이에요 대부분. 러시아 쪽만 있더라고. 남자다. 호딩 양어 중에
먹고 있는 게 제가 주문한 음식이에요. 시장 안에서 파는 음식인데 가격은 2,000원 정도 합니다. 이렇게 각종 야채랑 넣고요, 기름 둘러서 웍에 밥을 볶습니다. 닭고기 들어가고요, 뭐 이런 것 들어갑니다. 저렇게 볶으면서 옆에 계란 후라이를 하고요, 볶으면서 뭘 계속 넣어 추가해서. 지금 여기 덜어놓은 거 있죠? 요것도 넣을 거야.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계란 튀김이, 계란 튀김. 저는 고춧가루랑 고추기름을 더 참가했습니다. 맛있어요. 여기도 뒤에 보이는 이 식당이 동유럽 사람들의 식당이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시장으로 들어왔거든요. 바다가 그냥 자갈이에요, 자갈. 자갈인데 토요일, 어제 토요일이고 오늘 일요일인데 문 닫은 가게들이 많아. 안녕 애기들. 뭐 이런 집들이에요. 옷가게들도 있고. 근데 아무튼 티셔츠 몇 개를 살 거예요, 제가. 여기, 이 시장을. 예, 그니까, 비용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위에 그냥 천막이고요. 그 끝이고, 바닥은 이렇게 자갈. 바닥은 보여줄까? 이렇게 자갈. 여기 꼬맹이 계속 쳐. 안녕. 계속 쳐. 그래서 이렇게 풀떼기를 무어 이렇게 두는 데가 있거든요, 풀떼기. 근데 여기는 이 집은 국수를 파는데 닭발 국수를 팔아요. 닭발, 닭발 들어간 국수. 닭발 자체가 호불호잖아. 어? 문들을 많이 닫았다. 문들을 많이 닫았어. 내가 제가 오늘은 문들을 좀 닫았는데, 잠깐만요. 오늘은 꼬치 음식들 있죠? 그 태국에서 꼬치 음식들, 애기들, 아무튼 꼬치 음식들을 먹방 한번 해볼게요. 니하오 아니야. 안녕하세요. 포장해서 그냥 한번 먹어볼까? 그 자리에서?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, 이거. 원, how much? 10 baht? 1 baht? 50 baht? 50 baht? 어. 한 개가? 만 baht? 아니, 그냥 원. 원. 아, 원. 원 안 팔아? 네 개씩 팔아요? 만 baht? 50 baht? 이해했습니다. 오케이. 어디서 먹어야 돼? 근데 뭐지? 그러면 이따 올게요. 이따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, 주방 사주는 사람, 손톱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, 뚝 떨어져서 갑니다. 아니, 음식하는 사람도 그래서 손톱을 좀 깎든가, 안 깎더라도, 때는 좀 제대로 된 거 같아. 치킨이다. 이런 치킨도 안 먹어볼까? 어? 이게 3개 50바트야? 양이 많은데? 양이 많아. 또 가격 비교하게 되죠. 이게 50, 이게 40이거든요? 그때 먹었던 그 환상의 그 돼지고기 있잖아요. 그게 40바트니까 그거보다 양이 별로 많진 않거든요. 그리고 제가 별로 치킨을 크게 선호하진 않고. 오늘은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. 어제 오늘 많이 닫았어요.
코 위로 올려. 저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이 튀김인데요. 뭔 튀김인가 싶었는데, 이게 메추리알 튀김. 메추리알. 맛있어요. 예, 네, 메추리알. 어? 오늘 그거 없다. 나 저거 세 개다. 저거 맞지? 지금 튀기고 있는 거. 아, 지금 튀기고 있는 거는 소세지다. 소세지는 우리가 아는 맛. 소세지는 우리가 아는 맛. 이거 맛있어요. 메추리알. 그러니까 세 개 20바트. 800원. 이거 사 먹어볼게요. 원, 투, 아, 원. 여기다 이렇게 담아야 돼. 자, 이거. 그 한 번 더 튀겨줘. 투. 안 튀겨주나? 자, 이게, 이게 안 해줘? 이게 이렇게. 아, 나도 올리. 아, 이거 안 해? 그냥 줘도 괜찮아. 나 잘 안 튀겨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여기서. 예, 예. 예, 예. 소스 바를까 말까 하는데. 생긴 거 되게 몇 개 생겼거든요? 아니, 가라. 땡기밭. 꼬꿍캅. 꼬꿍캅. 베트남에서 때 신짜오, 신까모 이랬는데. 강세가 앞에 왔다면요. 여기도 강세가 약간 뒤로 가면서 느리더라고요. 여기를 끊어져가. 으까, 으까, 이런 식으로. 어, 이게 또 뭘까? 이거 메추리알 튀김이에요, 메추리알. 아, 나 뭔지 모르겠는데, 그냥 막 사먹고, 한 개 대당 10바트. 원,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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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것도 38초. 거의 다 사먹어봤는데요. 호불호가 좀 갈린 것도 있는데, 센 고기 있죠, 고기. 그냥 고기는 싼데, 이런 식으로 가공된 소세지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비싸요. 이건 20바트예요 지금. 예. 이유를 모르겠어요. 가공된 고기가 더 비쌌어. 방금 튀겼다. 이게 며칠 전에 먹어봤는데 이게 3개 20바트거든요 뭐냐면요, 닭 모가지 있죠. 닭 몸, 목, 목, 닭 몸만 크기를 자기가 고르면 돼. 뭐지 이거? 응? 어? 이거 고기 들었을까? 이거 이 안에 고기 들었을 거야. 만두. 해오셔서 먹었을 거야. 이게 큼직하고 맛있게 보이는데 방금 튀긴 거예요. 이거 세 개. 또 재밌는 집이 이 집이거든요. 가지고 좀 나가죠. 이렇게 굽습니다. 내일 받는 사람도 있고요. 이런 모습들. 여기 시장 안에서도 마사지를 합니다. 그러니까 전부 갖고 있는 저런 데보다 좀 싸요. 뭐 많이 샀지? 얼마치 산다? 20, 22, 60밖에? 여기 저도 미처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보시면
여기는 태국 자체가 좀 그렇지만 태국 안에서도 파타야가 유명합니다. LGBT들의 천국이에요.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성소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빤 강남 그 다 모여요. 지금도 방금 남자들이 엄청 커요. 네, 이런 분위기의 시장입니다. 아쉽네요, 오늘. 문 닫은 데가 좀 많아서. 평일은 막. 화려해. 뭐, 많이 샀습니다. 맞지? 20바트 해서. 아, 이건 30바트. 20. 70바트니까 74, 28. 2800원을 줍니다. 한 끼가 돼요, 이거. 안녕! 안녕! 카메라를 좋아하구나. 여기도 꽃이가 있다. 어? 이거다! 그거다! 이거다! 이 집에도 이걸 해! 응? 이거 이 집 한다! 이거! 아, 버팀발! 버팀! 우와! 이거다! 나 이거 하나! 와! 버팀발! 우와! 아니야, 이거, 그냥 아니. 야, 대박. 어, 거기 파티한다. 국물 가다가 갑자기 이 집 없었는데, 원래? 이 길도 이제 바삭 하거든요? 없었는데 갑자기 있어. 근데 아쉬운 건 있네. 그 집에서는 주문을 딱 하잖아요. 그러면. 오케이. 주문을 딱 하면 초벌된 거에서 한 번 더 숯불에다가 하는데 지금은 숯불이 다 꺼져 있어요. 네가 집에 가서 알아서 구워 먹어라 뭐 이런 뜻인가? 자, 많이 샀습니다. 오늘 고기 파티하겠다. 자, 이게 사온 음식들입니다. 절대로 한 번만에 다 못 먹죠.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요게 20바트 요게 20바트 요게 30바트 요게 40바트 얼마죠? 110바트? 뭐 4천원 조금 높습니다. 야, 이 집도 이 고기가 있었어. 고기가 두껍긴 해요. 고기가 두껍긴 한데 크기는 그때 그 집이 더 컸어. 이게 뭔지 궁금해. 갓 튀겼더라고요. 이게 뭐지 이거? 자, 이게 메추리알 튀김입니다. 맛있어. 깜짝 놀랐어. 이게 뭐지 안에? 아니 이게 뭐지? 여기서 많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니까 메추리 아니야. 여기서 소스를 발라줄까 말 묻거든요? 바르세요. 매콤달콤합니다. 그리고 단맛이 좀 세지. 이게 꼬치들이요, 이게 얼핏 보면 돼지고기 소고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. 아니,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먹어봐야 알아. 이거는 확실한 돼지고기 맞겠죠. 근데 상식적으로 가공된 소시지보다 이런 게 더 비싸지 않나? 우리 한국끼리는. 근데 여기는 가공된 소시지가 더 비싸게 치여요. 그냥 이런 생고기보다.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? 그거는 이제 수작업으로 뭔가를 반죽하고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런가?
뭔지 모르겠어요. 저거 닭똥찜이었으면 좋겠다. 맞습니다. 모래알. 근데 이것도 밤에 새벽에 파는 그 집게 훨씬 크고 훨씬 맛있고 불맛도 훨씬 많이 나. 태국 오시면요 꼬지집들 엄청 많거든요. 근데 뭐가 약간 달라. 같은 재료를 쓰는데 이 집은 뭘 많이 바르고 나름 양념을 했어. 뭐 단맛도 느껴지고 짠맛도 느껴지고 하는데 아쉬운 게 있어. 불맛이 없어. 식었거든. 뭔가 양념을 많이 했죠, 이 사람들도. 역시 아쉬워. 불맛이 없어. 요게 갓구 갓 튀겨낸 거라서 맛있을 줄 알고 샀거든요. 근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, 뭐 감자 같은 것도 조금 있고요, 오징어 같은 거 다진 것도 조금 있고, 오뎅 같아요. 오뎅. 네. 든든하겠는데 실패다. 이 태국은요 기본적으로 어떤가 하면 양이 적어요. 밥 양도 적고 국수 양도 적어요. 양 자체가 적고요. 그 이유를 알아냈어. 제가 알게 됐어.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, 베트남 음식들은 한 접시에 밥도 고기도 나오고 혹은 그 왜 풀떼기 있잖아요, 푸른색. 그거 무한 리필이거든요. 그게 공짜예요, 그거. 근데 여기는 그런 집도 있는데 대부분 뭘 하냐면요,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냐, 절구 있거든요. 절구? 절구?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야채들을 막 잘게 써서 절구에 넣고 막 버무려요. 우리나라 액젓 같은 걸 넣어가지고. 식당 가니까 그걸 따로 시키더라고요. 그게 샐러드 개념이에요, 그게. 우리 김치 같은 개념인데, 이 친구들은 밥 하나를 시키고 옆에 따로 야채들을 그렇게 따로 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, 베트남보다는 여기가 음식값이 비싸다고 봐야겠죠. 다 필요 없고 이게 짱입니다.